사도행전 우리가 7장을 해 나가면서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하고 해 나가야 되겠네. 해석을 좀 하려면 사도행전 6장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다 넘기는 거죠. 네. 거짓 증인, 거짓 증거를 했다고 이제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들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율법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했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식으로 복음을 설명을 해나간 거예요.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겠다 하셨던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들은 장로들은 공회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부형들이여 아버지뻘 되고 형제 되는 유대인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설교를 해나가는 것은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했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변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론을 어떻게 해나가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바벨탑 그늘 아래 있는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아래 율법 아래 갇힌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교회 나온 줄 알았더니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율법이 아닌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막 그렇다고 변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시키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나오는 3절에 대한 얘기가 자손 준다는 얘기, 땅 준다는 얘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자손이 결국은 이삭이었고 그건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까 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고 천국이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를 들어서 결국은 무엇으로 떨어지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그림은 두 언약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옛 언약이 있고 신약엔 새 언약이 있고 그래서 옛 언약에는 구약 사람들은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문이 닫힘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어졌고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야기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것이 언약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언약. 그래서 언약 안에서 어디를 볼까요? 자, 7장 8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8절. 아브라함을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할례의 언약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할례를 가지고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셔서 그가 이삭을 낳았고 여드레 만에 이삭이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어디 받으러 성전에 할례 받으러 가는 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 구약의 교회를 세워놨던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거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알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믿음이 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 회피하면 맨날 거기서만 조금씩 요리해야 돼 맨날.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 복음 안에서 얕은 물가에서 저 이르고 끝난다고요. 그러면 또 목마른 거예요. 네. 우리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 한 거니 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언약이다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뭘로 되면 몸에다 표를 줬어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몸에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이 기능을 잘라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남자의 생식기 기능을 잘라낸 것이 할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남자를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백세 아들을 낳는 건 어떻게 아들을 낳는 거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손 준다 그랬으니까 아니 자손을 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준다 그리고 자손을 안 주면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백세에 이삭을 낳았던 것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이삭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예수 보내신다는 언약에 의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언약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드레 8일이란 7일이란 온전한 숫자를 통해서 8일이란 내가 새롭게 되어졌던 것을 뭘로 여기고 얘기해요? 할례 8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야곱. 그래서 속이는 자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야곱을 통하여서 이삭의 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렁이는 온전히 어디에 거예요? 땅바닥을 쓸고 다니는 게 지렁이인 거예요. 흙을 먹고 흙에서 존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야곱인 거예요. 이 야곱이 누구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 세 글자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거두는 것이 뭐예요? 할례의 언약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자 7장 9절 해나갈게요. 사도행전 7장 9절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에어컨 끄고 와서 자 봅시다. 여러 조상이 여러 조상. 그러면 여러 조상이 누구냐면 구약의 족장 시대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를 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도다.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끝자락이 누구를 증거해요? 요셉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했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누구로 끝내냐면 요셉으로 끝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결국은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으로 끝나는데 구약 성경에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낸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창세기 37장서부터 해서 50장까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누구에 대한 얘기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죠. 자, 9절 볼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던 거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냈잖아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보내어서 그 부친과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 세겜 아모레 자손 눈으로 값주고 무덤에 장사되니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9절서부터 여러 조상 그리면서 요셉을 시기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상징을 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누구를 시기했대요? 요셉을 시기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에 있는 사건을 요 몇 줄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이건 절대 풀 수 없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사건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되어질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절대 시편은 못 풀어요.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예. 시편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몇 줄로 연결을 해서 그분이 그렇게 일하심을 찬양을 해 나가는 거니까 반드시 시편 같은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줘야만이 성경이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창세기 37장 1절부터 9절 볼게요.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푸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는데 2절 야곱의 역전 족보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아비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라. 아비를 겁탈했던 그리고 이렇게 첩으로 있었던 그 여인들과 그 자식들. 그러면 요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고 양을 치는 자로 예표를 했을 때 이 지금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운 자를 위해서 구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죄인을 위해서 오실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고요. 그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들과 가시를 아비에게 뭐요? 잘못했다고 꼬지르는 게 누구인가요?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뭐요? 고발할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발당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머 나 못 지켰는데 그렇게 고발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보세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빌어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먼저 뭐 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갔다 그러지 않고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한테 가 나한테 오지 마 나는 율법이야 나는 너네들을 고소해 나는 너네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일로 율법을 가지고 너네들을 정지할 거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누구한테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예, 요셉을 통해서 이미라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2000년대에.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몇 절 하죠? 37장 몇 절 했죠? 창세기. 네, 창세기 37장. 예. 접어 주세요. 예, 2절. 예. 그래서 아비에게 고하는 거죠. 거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의 마지막 아들,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더 있지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석을 얻고. 요셉이 이제 11번째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아들 베냐민이 있든가 그러잖아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그보다 누구를 사랑하려고? 이스라엘 열 아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제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고발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니 깨뜨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랑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을지라도 몇 가지 율법을 들이대서 한 가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라니까. 그런 말씀을 왜 주냐고.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너네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건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를 깊이 사랑해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래서 일곱 가지 뭐 색동조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뭐 통으로 되어졌던 제사장들이 입었던 긴 옷 있죠. 팔도 길고 여기도 길었던 그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뭐 한대요? 그것을 지어서 입혔던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입으실 옷이 어떻게 채색 옷이었어요. 예. 결국은 제사장복의 옷을 입으실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단 말이죠. 자, 4절 보세요. 4절. 4절. 자,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율법 아래서 온 자잖아요. 그죠?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 미워합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거죠. 율법 가지고 성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데, 아니, 그냥, 예? 별 볼 일 없는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가 어쩌는가 그래가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거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 이미라도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받고 그 애가 늘 언사가 불평이었던 거죠. 그죠?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는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두 번을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 형제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아유, 그러니까 속으로 흉을 본단 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자, 봐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텔레비에 보면, 지금은 안 그리시대. 테레비를 안 봐서 그런가. 비전에 대한 거. 막 비전. 21세기에 막 비전 꽤 막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주님을 위한 비전이면 좋겠지만, 주님을 위한 그 비전이라는 미명 아래 살짝 숨겨서 자기의 비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걱정하세요. 비전 없어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시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사람은 하게끔 다 되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비록 연약한 삶일지라도 그 예수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예수로 인한 그 기쁨이 없는데 내가 또 무엇을 한다? 인간의 욕망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게 정말 안쓰럽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네.
So, 자, 그럼 꿈이 뭔가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내가 꿈을 꿨으니까 들으시오. 자,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고 있어요. 추수를 하는데, 대더니 펄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단은 펄떡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요셉을 향하여서 뭐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열 아들이 얼마나, 그것도 지금, 저기 막내가 안 태어났으니까 누구인 거예요? 말째인 거예요, 말째. 예? 그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예?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8절. 아,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로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으로 왕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분이 나중에 예수인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고, 그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8절 넘어옵니다.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유대인,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서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거죠. 왜? 그는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들이 충족시킬 줄 알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율법 아니야, 복음이야. 내가 와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살렸어. 그거 믿어. 성경에 그거 얘기했어.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9절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형들에게 고하되 가로되, 이제는 내가 꿈을 꾼 즉, 이제 뭐 해도 달도 열한별이 누구에게 절해요? 예, 예수님 앞에 절을,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해달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절하는, 요셉에게 절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도 뭐예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의 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통해서 끝내는 모든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이 너네들이 오해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그림자로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도다. 그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다 풀어내지는 않았지만 구약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이 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혼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을 풀어내리라 그렇게 보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풀 건데, 예, 그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예.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양식은 혼에 대한 양식인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말로야 뭐 안다나 떠든다. 그렇지만 주님은 인정하질 않아요. 주님. 그래서 집사 때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은사기도 얼마나 많이 하러 돌아다녔어요. 정말 순진하니까 그렇게 뼛골 빠지게 하지. 순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 밥도 먹고. 근데 결국은 망했다니까요. 내가. 때거리도 없고 새끼 학비 대줄 것도 없이 망해.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주님이.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성경을 아니까 조금 똑똑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얼마나 순진했다고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세요. 여기서 얘기는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에 팔았던 그 모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약에 이런 창세기에 있었던 구약을 4천년의 역사로 보잖아요. 4천년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4천년의 역사를 끝내고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지,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 우리는 내일 모레 있을 일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은혜를 끼쳐도 영빨 좋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틈도 빈틈도 없이 1.1억도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주고 믿음을 갖다주고 이 말씀을 우리를 견고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이 있으니까 때로는 아파요. 육신이 있으니까 때로는 슬퍼요. 육신이 있으니까 때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만큼은, 비록 연약해서 육체 아픔을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부정한 원망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생을 누리고 영생이 된 그 소망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강냐니까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가정, 그리고 오로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에 훈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36절 볼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축복하냐면 특별히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리라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8절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 육신의 것들 거쳐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겠어요? 그렇죠? 누가 생명을 빨리 치암을 입고 가고 싶겠어요? 네. 근데 원치 않아도 어린 아이도도 하나님 앞에 치암을 입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사고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만물의 영장이라면 우린 그런 거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비 오면 우리는 비에, 자연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었다고 해도 이 자연의 이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비바람이 쏟아지는 대로 우리는 그걸 못 막잖아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주관하냐? 주님이요. 주님.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알므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8절, 9절 보세요. 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요셉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고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성취할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질 것이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 유대인들이 그죠? 굴복되어지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요셉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 되어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패척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던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아니구나 야곱이었구나.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 나가서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서 돌아오는지라. 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대 아버지 이래서 그래서 축복했는데 어머 깜짝 놀라는 거 왜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읽읍시다. 예, 축복하소서. 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단 말이죠. 자 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깨져서 놀랐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그 야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아니 근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누구에게? 작은 자에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자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말씀이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경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해도 배후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서 성경의 묘미를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면서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보셔야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 수 있어요. 아, 내 분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욕심내 의도는 맞을 것밖에 없고요. 탐심 가져야 너 힘없는 자에게서 때려서 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성경을 보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4절 에서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고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그도 축복을 받아요. 이방인으로서. 자, 5절 그러나 버림받는 거죠.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해서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에 대한 거. 이 장자의 명분이 이제 나중에 요셉으로 바뀌고 유다로 바뀌고 유다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과정인데 조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풀어나가냐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건 요셉만큼 드러내는 건 없기 때문에 한번 풀어드리면서 가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요 눈여겨뒀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그 장자에 대한 하나님 옆에 축복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장자에 대한 명분이 그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그래서 바짓한 그릇에 누구 팔아먹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지가 팔은 거지. 그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죠. 자, 36절이었던 거예요. 끝나나요? 네, 거기까지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20절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인데 9절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 So, 치리자 왕권의 모든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누구에게요? 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왕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시작의 믿음의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요. 마무리를 창세기를 짓는 요셉에 대한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스데반이 지금 모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만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속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함으로 너네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신앙 잘못됐어. 성전으로 중심해서 제사, 제물 갖다 많이 받아들이지만 그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야. 그만 제발 짐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살인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매일마다 살인죄 범하죠.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껍데기만 붙잡는 것은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면 방법론만 가지고 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율법을 통해서 제 아래 떨어져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둬주시는 은혜 이에 그분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잘남에도 감사함을 가지고 못남에도 감사함을 가지고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쭉 더 많이 풀어드려야 되는데 많이 있어요. 창세기 요셉에 대한 사건이 37장서부터 50장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더 지루할까봐 이제 한 장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